예, 여기는 어머니 집 뒷들 대나무 숲에 왔습니다. 어머니 집 뒤. 와, 동백꽃도 있네. 동백꽃이 피어있네요. 봅시다. 아, 예쁘다. 와, 동백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는데요. 고창에 가면 선운사에 동백꽃도 있는데. 선운사에 가신 적이 있나요? 동백꽃이 우수수 지는 곳 말이에요. 야, 동백꽃 진짜 예쁜데 좀 많이 지고 있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꽃봉오리가 이렇게 맺혀 있어요. 와, 예쁘죠? 아, 너무 예쁘네요. 네. 아, 얘네들이 꽃망울을 터뜨리면 얼마나 예쁠까요? 예. 네. 지고 있는 동백꽃, 그 옆에 나무가요. 너무 온치가 있어서. 와, 예쁘죠? 저는 또 겨울에 보는 나무도 참 멋지더라고요. 이렇게 가지만 있는 나무. 예, 온치가 있습니다. 아,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렇게 아유, 잔잔하고 예쁜 꽃들이 예쁘게 피었어요. 너무 귀엽죠? 어우, 어떡하면 좋아. 저는 이런. 우와, 꽃들, 안녕. 너희들은 어쩜 이렇게 예쁘게 피었니?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다. 냉이도 올라오고 쑥도 올라오고. 네, 쑥 보여드릴게요. 쑥, 이렇게 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치가 너무 좋은데요. 공기도, 공기가 진짜 너무 좋네요. 상쾌해요. 와, 맑은 공기가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아요. 어머님 댁 앞에 호수. 저 호수가 그렇게 큰 호수가 아니에요. 작은 호수예요. 저 호수 보이죠? 네, 아담한 호수입니다. 와, 이거 돌 색깔 특이하다. 이게 무슨 돌이지? 우와, 신기한 돌이에요. 오, 라벤더 색깔이야. 보라색이에요, 돌이. 오, 라벤더 색깔. 우와, 예쁘다. 이렇게 돌 색깔이 예쁘다니 신기해요. 예, 경치가 빨간 지붕에 사철나무. 예, 예쁩니다. 아지랑이 아른아른 거리는 봄. 봄바람에 마음마저 설레입니다. 꽃피는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에도 싹이 움트고 꽃망울이 터지네요. 만물이 소생하는 봄기운을 받아 싹을 틔우고 꽃망울 터뜨려 꽃을 피우듯 우리 다시 움츠렸던 기지개를 활짝 펴봐요. 겨울은 붙잡아도 가고 봄은 기다리지 않아도 오듯 그대 인생의 계절에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향집 봄이 오는 길목에서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